안녕하세요. 부모님학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일찍 6시에 나왔고요. 앞에 있는 차량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차, SUV 캠핑카로 가장 좋아하시는 엑스크루즈 7인승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너무 좋아요, 사실. 아쉽게도 단종이 됐지만 그 부분을 뭐 현대에서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도 있겠죠. 앞에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판매가, 가장 중요한 판매가는 1,490만원이고요. 한번 말씀드리면서 둘러볼게요. 2014년식 모델입니다. 옆에 모습도 아주 이쁘고요. 잠기수도 없는 차량이에요. 주행거리는 현재 13만 8천km 정도 됩니다. 사륜구동이고요.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모델입니다. 무사고 차량입니다. 아쉽게도 패밀리카의 특성상 실내 공간이 넓으면서 편리성을 갖춘 차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옆에 밑에 보시면 사이드 스탬프도 제작해서 만들어놨죠. 저거는 추가 옵션입니다. 연비도 굉장히 좋아요. 보통 연비가 10km 정도 나오고요. 12km, 10km 정도 시내 주행에서 나오고 고속도로 주행시는 최고 15km까지 나오는 괴물 같은 SUV로 보실 수 있죠. 자,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옵션도 풍부합니다. 이런 식으로 메모리 시트부터 일단 계단식으로 아주 이쁘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브라운 시트도 역시 추가한 겁니다. 전동 시트는 아주 기본 옵션으로 이 거북 옵션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사륜구동 버튼이 있고요. 220V 전압 볼트가 있고요. 미끄럼방 식도 있고요. A식도 에코파티랑 차선 이탈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쪽 앞유리에 달려 있습니다. 또 추가 옵션이고요. 룸밀러 하이패스랑 블랙박스가 이렇게 있고요. 위쪽에 파노라마 있죠. 이런 식으로 에어컨을 끄겠습니다. 너무 추워요 지금. 문을 닫고 마저 설명을 드리면 파킹 브레이크랑 오토홀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열선이랑 통풍이 양쪽 좌우에 다 있습니다. 자, 당연히 버튼 시동이 들어가고요. 내비는 정품으로 달아놨고요. 자, 후방 카메라는 이런 식으로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그렇죠? 주행거리 확인하시면 13만 8천km, 240km까지 주행이 가능하고요. 보조키는 이렇게 하나 더 있습니다. 뒷좌석도 한번 봐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아주 이쁘죠? 실내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위에는 LED가 사제로 들어가 있네요.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LED는 10년 이상 쓸 수 있습니다. 네, 어때요? 괜찮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중고차는 누구한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고차는 긴 보증이 되느냐, 짧은 보증이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짧은 보증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딜러분들은 소비자분에게 의무적으로 한 달 2,000km까지는 보증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 중학들은 이제 많이 아시죠? 제가 많이 전도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1년 동안 보증이 됩니다. 이 차 역시 1년 동안 보증이 됩니다. 이 차뿐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판매하는 국산차는 모두 1년 1만 킬로까지 보증이 됩니다.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또 많은 딜러분한테도 제 주변 딜러분들한테도 1년까지 보증을 해주면서 차를 팔아라 라고 제가 말을 하는데도 말을 안 듣습니다. 자, 앞에 있는 차 어때요? 괜찮죠? 예, 단종됐지만 아주 멋있는 SUV 패밀리카로서 저는 최고의 차라고 생각을 해요. 중고차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보증입니다.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타이어 상태가 네 짝 다 모두 아주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좋아요. 네, 트레이더가 타이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역시 뒷타이어 트레이더는 더 많이 남았습니다. 아주 좋고요. 그리고 추가 옵션으로 익스클루시브 스페셜만 달린 바로 파워 트렁크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오토로 열리고요. 스페셜만 달린 옵션이죠. 뒷좌석에 보니까 전압 볼트가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 매트는 이제 빼놓은 건데요. 정품입니다. 안쪽에 사제 매트가 이쁘게 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 뒷자리에도 이렇게 에어컨이 잘 나오고요. 이쪽에도 네, 잘 나옵니다. 뒷자리 컵홀더도 이렇게 있고요.
트렁크는 전체적으로 아주 아주 깨끗하고요. 깔끔합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이 차가 가장 넓은 것 같아요. 제가 본 차 중에서 제일 넓습니다. 자, 안쪽으로 자키랑 약간 장비 같은 게 좀 있고요. 예, 아주 좋죠. 트렁크 닫을 때도 간단하게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닫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맥스크루저 잠깐 보셨고요. 저희가 상담은 카카오톡으로 부탁드릴게요. 카카오톡으로 저희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24시간 언제든지 항상 빨리빨리 응대하고 있기 때문에 카톡으로 상담을 부탁드리겠습니다.